반도체 가격이 과다 따진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호는 나온 것 같다. 지금 보면 철저하게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대응해 나가는 구간이지. 뭔가? 뉴스에 대응. 뉴스에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의 가장 핵심은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이거든요. 크리스가 아니죠. 제가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뭐 에드 세이코타나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보면 나는 종목이 뭔지 몰라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종목을 알고 사느니 뭐 아무리 재무 분석을 하고 사도 결국은 추세 추종하는 내 원리 원칙대로만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리차드 데니스 갑자기 생각났어. 그분 책을 보면 그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나는 이 무슨 종목을인지 몰라도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 그분은 이제 4주 신고가를 따라가는 분이거든요. 나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보는 게 여기 보면 보자. 네, 또 하는 게 이거 4주. 아이고. 4주 신고가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 또 다 이런 것들이네요. 예. 네, 아까 다 봤던 것들이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휴마시스 S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SD바이오 센서 SD바이오가 지금 또 진단 키트죠. 예, 이런 거죠. 키트 이슈로 예. 괜찮네. 아, 이런 거죠.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보면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아까 이게 여기는 왜 안 잡혔을까요? 이게 거래 대금도 꽤 많은데. 아, 시가총액이 6조네요. 6조라서. 2조, 아까 2조. 3조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매매 하기 좋죠. 이거 볼까요? 뭐, 그런. 이거 다시 아까 그거를 다시 6조, 뭐, 시가총액 상위 조건을 넣으면 이런 종목이 잡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장대 항목이 나왔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한 5만 6천 원 정도 진입, 이 정도에서 진입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 로직에 따라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자할 만한 그 종목들을 네. 이렇게 선별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괜찮다 차트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좀 들어가서 하는 거고 아 이슈가 좀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고민하는 거고 물려도 되겠다 싶으면 좀 느슨하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의 가장 핵심은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이거든요. 손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기준 말고 그 다시 데니스 리차드 그분의 손절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가격으로 하지 않아요. 전체 총 자산 규모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자산이 1억이다. 우리 오늘 뭐 원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되게 재미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글쎄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안 했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시간 다 채운 것 같은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 예를 들어서 1억, 내가 주식 투자를 1억을 해요. 1억을 하면, 그리고 그분은 총 자산의 2%를 리스크 관리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2%? 2%예요. 내가 주식 투자 1억을 합니다. 근데 1억을 이걸 다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원칙에서는 이게 2%가 떨어지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아. 예. 네, 2%가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스톱로스 걸어서 그냥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1,000만 원만 샀어요. 그러면 1억에서의 2%는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20%잖아요. 그럼 20%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분은 딱 신고가를 딱 종목들이 뭐 여러 개를 샀으면 매일매일 그 스탑로스 라인만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내일, 오늘 기준으로 이 종목,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잘라나가게끔. 그러니까 청장고 변화에 따라서 그달 그날마다 다음날 이 가격이 깨지면 내 잔고 2%를 건드린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만 바꿔주는 거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할 거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냥 저도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는 건 좋기는 한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고 나는 당장 영앤리치가 필요한데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다 영앤리치를 꿈꾸잖아요. 내가 60대 70대 넘어가서 스포츠카 타면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성향상 네. 그런 게 정말 힘들다. 장기 투자. 왜냐면 네.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그게 또 맞는 분은 있죠. 그냥 또 그렇게 느긋하게 네, 가는 그렇죠.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종목을 찾는 네. 예, 투자의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우리 그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네. 흐름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그때 그 뭐지? 아, 16강전 할 때 네. SK바이오팜이 아니라 사이언스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죠. 방송 시작 전에. 네. 참 흐름이 좋아요, 사이언스가. 네. 어, 이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은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더 많이 하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생산을 하지만 근데 이제 싱가포르 뭐 긴급 승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호주에서 대체제로 또 나왔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유가 있어서 그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FDA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지금 승인은 들어가 있고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충분히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이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근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32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32만 원 찍진 않고 거기다 좀 할인해서 항상 보니까 한 3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목표 주가는 한 2, 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많아야 한 10% 정도 룸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변수는 또 코로나인 거죠. 근데 우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당장 주말에 뭐 확진자 확 줄지는 당장은 않겠지만 뭐 또 별거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또 검사 뭐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또 좋았던 종목들이 또 갑자기 또 반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철저하게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대응해 나가는 구간이지 뭔가 뉴스에 대응 뉴스에 대응해야 되는 나간 구간이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스탑로스를 잘 정해놓고 차라리 그냥 지금 이것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에 샀다 그러면 다음 주 난 이거 27만 원 깨지면 팔아야겠지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스톱로스를 안 걸어놓고 그냥 일상 업무를 하다가 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냥 그래서 스톱로스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팔고 내가 팔리고 올라가더라도 그냥 대부분의 계좌가 깨지는 경험은 팔고 올라가는 그 한두 번의 경험이 팔고 그냥 더 밀려버렸을 때 계좌가 그거는 더 이상 안 보기 때문에 팔고 주식이 망가지는 경험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근데 팔고 올라가는 그 한두 번에 그 좀 뭐랄까요? 그 약간 희망회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금 그 고문이 좀 계좌를 좀 망가뜨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응을 잘 하자. 네. 네. 하여튼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그 했던 게 ST 바이오팜하고 그 셀트리온 둘 중에서 이제 우리 바이오팜을 선택한 네. 건데 오늘 뭐 셀트리온 사명 이제 뉴스 나왔죠. 네. 레키로나 공급 계약 네. 나란히 상승했는데 근데 또 의미가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계약 공시가 뭐 어디 특별한 데 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오래전에 네. 불거진 이슈긴 하지만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간의 어떤 그 내부 거래를 통한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큰 호재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계열사,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로나를 헬스케어에 이제 판매한 건데 어차피 판 거는 헬스케어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팔 데가 있으니까 공급받았겠죠.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얘네들 쌓아놓은 재고가 얼만데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있어. 5천억인가 얼마 네. 쌓아놨다고. 아, 더, 예, 더 될 겁니다. 더 네, 근데 정확하게 재테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더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석하는 차이인데 이럴 때 제일 확실한 건 그냥 주가에 물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주가? 네. 근데 오늘 양봉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들이 그때 한번 이제 승인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형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제는 아 하락은 좀 멈췄구나. 아, 하락은 멈췄구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종목이 나와줘야 진짜 좋은데 일단은 그래서 셀트리온은 밀리긴 했지만 아 이제 조금 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아직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 NC소프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이게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비슷하죠. 대형주들이 지금 다 대부분 이런 구간에 되어 있어요. 다 이미 조정이 다 나왔고 삼성전자도 이게 비슷한 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가 카카오는 좋은데? 네, 나왔죠. 이게 나왔고 그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 네. 양봉이.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뭔가 자신 있게 지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터넷 주니까 네이버하고 같이 좀 그렇죠? 네, 방향이 비슷하죠.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이버도 네. 한번 좀 봐보죠. 네이버는 뭐 없죠. 네이버랑은 틀린 없죠. 네. 없죠. 그게 나올 때까지 네이버도 별로 저는 내수견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제 고객님들한테. 네, 차트로는 안 좋네. 완전히 지지선이 없죠. 네, 그렇죠. 네, 없죠. 장기 평성까지 다 밀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려면 뭔가 요 앞전에 요런 게 하나는 있어줘야 돼요. 요런 게. 이런 게 나와줘야 장대 양봉. 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좋은 호재가 네. 나오면서 네. 거래량이 몰리는. 네. 그러니까 왜 한국 주식에서는 제가 이걸 계속 보냐면 한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 이거를 이 주식을 사는 그 매수 주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 어느 정도 돈을 쓰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는 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어려워도 이거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한국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 시장은 보면 되게 정직해요. 그냥 실적 잘 나오고 또 아니면 이 주식 사람들이 열풍이래.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거 막 뭐 룰루레몬 같은 것들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고 엄청 많이 산대. 그냥 그 기사 나오면 따라서 쭉 사면 그냥 그걸 향유를 해요. 근데 한국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 반영됐어. 아니면 이제부터 안 좋아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잘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요즘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메타버스 게임즈 들고 있는 분들 네. 아닌 다음에는 근데 또 그분들도 지금 요즘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비중이 짝 네. 그러니까 요즘 자문사나 운용사들 종목들 수익률을 보면 분명히 그런 종목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썩 엄청 좋진 않아요. 그렇지. 네. 일부 네.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죠. 뭐 100%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워낙에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안을 받으려면 나도 어렵지만 너네도 어렵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건데 그게 딱 맞아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뭐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11월. 이제 12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2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12월은 뭐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높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제 변곡점은 저는 이제 12월 선물옵션 만기일로 보고 있어요. 네, 동시 만기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때가 요 달이죠. 12월 9일.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부터 조금은 이제 쉬는 구간인 거죠. 저 기준으로 13일부터 24일 요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주식 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좀 정리를 하는 관점을 볼 거고. 그리고 13일 그래서 하는 게 13일부터 24일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어디가 많이 빠졌나? 국가 대주로 찾는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주간에 지르는 거죠. 그 과정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딱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은 열심히 할 거예요. 치고받고 하고 단타도 하고 어떻게 비중 조절도 하고 할 건데 이제 이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은 느슨하게 내가 굳이 대응 안 해도 시장은 매수 자체를 잃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또 워낙에 가상화폐 쪽에 거래대금이 워낙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돈이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간 거예요. 코스닥의 자금들도 많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한들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턴하고 좋아질 때 또는 외국인 형님들이 사줄 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고 좋은 종목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기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 선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 선물이에요? 네. 기관이 좀 방어했고 금융투자 방어했고 외국인들이나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죠. 누적으로 보면 한번 봐볼까요? 9월 달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누적으로도 아직은 조금 매수기는 한데. 뭐 수량이 뭐 방향성을 맞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게 현물이죠?
아니 선물. 선물이에요? 네. 최근 4일은 계속 이번 주 화수목금부터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오르는 날 엄청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샀던 거를 거의 대부분 다 토해냈죠. 네. 저때 삼성전자 산 거를 그냥 쇼커버링 그거 저 그 쇼커버리지 하느라 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의 터넷 반도체 가격 바닥 따진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호는 나온 것 같다. 이게 정확한 언제부터 턴이다는 아니지만 일단 신호는 나왔다. 그리고 수급의 밸런스도 조금 맞춰져 간다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를 뿌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지러워진 건데 어쨌든 최악의 국면, 그러니까 주가 전체 난이도도 최상상상상을 이제 꼭지 쓰신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기다리신 거 12월 달도 너무 큰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는 됐죠. 대신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요즘 근데 매매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오늘도 보면 뭐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안에서도 나노신소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윗골이 좋았는데 윗골이 달아버린 거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N자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대량 거래 나오고 이 대량 거래 양봉의 중간값 정도. 왜냐하면 이날부터 이날에 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는 딱 가운데니까 여기 딱 지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 한번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뭐 여전히 사양 주식들은 우상향인 놈들이 가장 세기는 세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현대차 참. 현대차 지난주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월요일 날 빵 뜨고 같이 쭉 밀렸어요. 대응주다 보니까 밀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번 주 자사주 내역 봐 볼까요? 다 이건 HS마 다 있습니다. 체결 추이를 볼게요. 네, 보시면 자, 21년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19일부터죠. 근데 6만 주 신청하고 4만 5천 주 사죠. 보시면 제가 이거 일별로 쪼개 보니까 만약에 4,300억을 자사주 매 기간까지 사면 하루에 70억에서 80억, 70한 3억 정도 사는 게 딱 맞거든요. 근데 지금 4만 5천 주 산다는 거는 이번 주 21만 원 평단으로 놓고 보면 한 90억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는 빨리 사겠죠. 빨리 지금 사겠죠. 11월 19일부터니까 12월, 1월, 2월 19일에 끝날 건데 그러면 한 1월 말 정도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봐볼까요? 이거를 엑셀로 갖고 와서 봐볼게요. 지금 우리 지금 만약에 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대차 자사주 평단보다 싸게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 현대차는 이제 계속 또 사야 되니까. 그렇죠. 저도. 네. 이게 나와 있는 게 체결 단가니까요. 이게 그날의 평단이거든요. 하루에 90 이거 샀고. 산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산 게 거의 한 478억 정도 샀네요. 그죠? 그리고 수량은 이 정도 샀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평단은 볼까요? 평단이 21만 2천원. 일주일 동안의 평단이 21만 2,000원 정도, 2,500원. 그죠? 21만 2,500원. 이번 주 평단은. 그죠? 근데 지금 20만 5,500원이니까 자사주 평단보다 아래예요. 뭐, 이거를 자사주 매입하시는 분들은 또 사겠죠, 다음 주에. 그렇지. 계속 사겠죠. 그러면 우리 평단보다 낮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이번 주 빠진 건 뭐 코로나 때 빠졌다 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 공급 이슈 또 이제 코로나 나오니까 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그렇지. 또 당연히 얽혀져서 들어가는 거고 결국 해결만 된다라고 하면 자사주 평단보다만 싸게 사서 버티면 뭐 실적은 뭐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번 주 기사 보니까 자율주행차 이제 아이오닉에다 실을 실겠다라는 레벨 4까지도 실어보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플러스 멀티플까지 있으니까 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데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그러네요. 예, 생각하고 있는 걸 이제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 약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쏟아내지 않으면 저도 되게 멘탈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으쌰으쌰하는 기분으로 약간 쏟아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약간 주식시장이 힘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요. 제가 저랑 같이 후배들 모아서 네가 생각하는 전략 뭐냐
또는 네가 생각하고 좋게 보는 주식들 뭐냐 이럴 때 처져버리면 그냥 시장에서 넉다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내. 네, 으쌰으쌰 하면 근데 이때 하죠? 그러면 이게 다음 장에서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네, 굉장한 무기가 되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나오시는 분들의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자신감을 가져야 이게 안 될 일도 되죠. 아, 그럼요. 네, 해야죠.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